어제 그 여자 손님? 그러게. 며칠 있겠다고 선불까지 하고는 새벽에 나가더라고. 새벽에요? 새벽에 언제요? 글쎄요. 한 6시쯤 됐나? 뭐 해 뜨는 거 보러 갔나 보지? 아, 근데 왜요? 무슨 문제 있어요? 아, 아니요. 알았어요. 지쳤어요, 너무. 그냥 나 하나 없어지면 다들 편안해질 것 같아요. 선우는 잘 있지? 물어보는 톤이었지, 묘하다. 왜? 막상 떠나버리니까 기분이 좀 그래?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? 대충 건너서 알고는 있어. 왜? 알려줘? 아니야. 잘 있으면 됐어. 니들 뭐 있니? 준영이 문제 생기면서 충격받을 일이 좀 많았어. 떠난다고는 했었지만 갑자기 병원 그만두고 사라져버리니까 걱정이 좀 되네.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해서. 별일 없겠지? 지 선생님이 사라져요? 아니 이게 그냥 높아지면 좋겠는데 그냥 넘기기에는 아무래도 느낌새가 이상해서 그래. 무슨 일 칠 것 같기도 하고. 왠지 불안한데? 어떡하지, 김 선생? 오늘 남은 치료도 취소해줘요. 네? 미안해, 급한 일이어서 일단 환자들한테 양해를 좀, 나중에 따로 전화를 드린다고 얘기를 좀 해주고. 그래요, 김 선생. 방금 마 선생님한테 전화 왔는데 지 선생님이 선우한테 무슨 일 있습니까? 선우 지금 어디 있습니까? 어디야? 대호야. 선우 지금 어딨냐고!